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편의점과 외식 프랜차이즈, 또 단체 급식 업계를 중심으로 무인화 기기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관련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통가에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무인기기 한 대를 매장에 설치하면 최소 1.5명에서 3명까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햄버거 업계 1위인 롯데리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무인화 운영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국 1,348개 매장 중 57%에 해당하는 776개 점포가 무인 포스를 도입했습니다. 맥도날드 또한 전국 420여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50개 매장에 디지털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편의점 또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현재 세 곳인 무인형 점포를 연내 10여 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마트24는 올해 안에 신규 가맹점 70여 곳에 셀프형 점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상 급등은 실제로 고용 축소와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최소한 해고를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은 줄이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급식 업장에도 무인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체 급식은 조리부터 배식까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에 CJ 프레시웨이는 본사 급식장에 도시락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 점포와 자판기 운영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업계 최초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간편식 자판기를 선보이고 이를 대학교 구내식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포 무인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